우리 강서 3대교구 우리 사역자분들 또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벌써 4월 달입니다. 우리 4월 달이 되면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이 심숭생숭해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데 우리 사역자분들은 조금만 심숭생숭하는 마음 속에서 날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또 오직 기도 속에서 영권을 회복하셔서 또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세워지시는 우리 사역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요 사역자 조장 속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 분들이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이 시대의 마가다라방의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오 이름 앞에 결박되고 추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려옵 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받고 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있는 현장에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 운동 속에 우리 말씀 사역자의 자세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이 시대 마가다라방의 응답이라는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 말씀을 나누고 지난주에는 우리 전도 운동 속에. 우리 개인 양육자의 자세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고 오늘은 우리 말씀 운동 속에서 이 말씀 사역자의 자세라는 우리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눌 텐데요 우리가 전도 운동 이 말씀 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일반교에서 회 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하고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말씀 운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전도 운동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되죠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함께 듣는 가운데 정말 말씀 운동이 무엇이고 또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함께 봐야 될지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으로 확인하는 또 응답 받는 우리 귀한 시간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론 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사회자분들이 이 말씀 운동을 하고 계시고 또그 속에서 또 많은 응답들을 함께 보고 있을 텐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해야 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이 이유를 알고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내가 현장에서 지금 다랍방을 하고 있고 또 지교회를 하고 있고 또 개인 양육을 하고 있다면 그런 말씀 운동 속에서 아, 왜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할때더큰 응답을 또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가장 먼저는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2절에서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숙명을 운행,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현장에 무엇이 들이닥치기 시작하냐면 흑암이 들이닥치기 시작하고 또 혼돈이 들이닥치기 시작하고 또 공허한 마음이 그 안에 영적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런 흑암과 혼동과 공허의 상태 속에 그대로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 운동을 할 때요, 이 흑암과 혼동과 공허가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할때 흑암 속에 이 어둠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그 속에 비쳐지기 시작하고요. 또, 혼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질서, 자꾸만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런 무질서를 말하는데, 그런 혼돈된 마음 속에 말씀 운동을 할 때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또, 공허한 마음 속에 뭔가 허한 마음이 자꾸만 들어오는데, 그 속에 말씀 운동을 하면요, 공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라 얘기죠. 또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누가 보검, 우리 1장 37절, 우리 말씀을 함께 보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이라고 말씀하고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것처럼 절대 불가능처럼 여겨지는 것도 우리가 세상 현장에서 야,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다 보면 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말씀 운동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세 번째는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이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고요. 또 모든 선한 선한 우리 행실을 할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선한 행실을 할수 있는 능력을 능력이란 것은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할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지고 모든 선한 행실을 행함을 할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히브리소 4장 우리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뭐라 말씀하냐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또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고, 심지어 우리의 삶의 습관까지도, 삶의 우리 체질까지도, 말씀이 치유해 나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과 삶까지 치유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할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 물론 말씀 운동을 할때 일어나는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특별히, 암모스, 우리 8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데 그 쓰러지는 이유가 주림이 없어서가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쓰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그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일어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현장에 말씀이 없으면요. 사단이 갖다 주는 문제 속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쓰러지기 시작한다라는 이 말씀인 거죠.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말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든 사자분들이 붙잡고 정말 말씀 운동 속에 도전하는 우리 귀한 사회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 속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그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메신저예요. 우리 말씀 운동 속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우리 메신저, 말씀 사역자죠. 또 우리가 말씀 운동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전략이죠. 이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운용하겠다라는 그 전략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세 번째는 무엇이 좀 중요하냐면, 말씀 운동 속에서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 세 가족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어떠한 메시지를 주겠다라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이 말씀 운동에서 우리 메신저와 또 전략과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또 알면서 그 속에서 또 귀한 응답들을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메신저인데요. 이 메신저에 따라서 말씀 사역자에 따라서 결국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말씀 사역자에 따라서 결국 그 말씀 운동이 확산 대의 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 사역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조장의 역할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로서 가장 먼저 우리 말씀 사역자의 우리 자격을 좀 보면요, 우리 지난주 EBS 요원의 자격과 거의 비슷한데. 이 말씀 사역자도 가장 먼저 말씀 사역자에게 있어야 될 자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속에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운동을 하는 그 이유가,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 말씀 사역자로서 자격이 있다는 말이죠. 또 말씀 사역자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쓰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왜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기 시작하고, 또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요. 내 힘으로, 내 어떠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야 되고요. 또더 나아가서 말씀을 내가 전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말씀으로써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사역자의 자격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을 영혼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전도하고자는 전도하고자는 그 전도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말씀사역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은 사랑하는데 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또 없을 수 있거든요. 또 반대로 영혼은 사랑하지 않는데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막 전도하고자 하는 또 사람도 있어요.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영혼도 사랑하면서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있는 자가 말씀사역자의 자격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잠언 우리 2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 보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사망으로 사단이 완전히 불신자를 붙잡으면서 어디로 끌려 끌고 가냐면 사망으로 끌고 간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완전히 영적으로 살육한다고 하고 말씀한 거죠.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영원 사랑의 마음과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정말 말씀 사역자의 자격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영혼도 사랑하고 전도의 마음을 갖는 우리 귀한 사역자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사역자가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 말씀 운동에 이 말씀 운동에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 말씀 운동의 그림이란 것은 뭐냐면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우리 2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 바울이 뭐라 말하면 각 사람을 권했다고 말하고요. 각 사람을 권하고 이각 사람을 권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각 사람을 권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 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고요. 어떠한 응답으로 가냐면 각 사람을 권하고 또각 사람을 가르쳤다고 가르쳤다라고 말씀한 거죠. 이 가르쳤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양육했다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말하죠. 그 양육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떤 응답까지 가냐면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완전한 자로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그 제자가 결국 그 제자가 어떤 능답까지갈수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으로서 또 제자를 삼는 그 제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그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양육하면서 또그 사람을 완전한 자로 그리스의 제자로 세워서 그 제자가요, 모든 민족으로서 제자 삼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다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이러한 그림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그림을 그려보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한 사람을 세우면 또한 사람이 또한 사람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완전히 이 말씀 운동 속에 어떠한 응답이 오냐면요 확산되어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죠. 또 저를 말씀으로 대학생 때 양육해줬던 우리 지도자들이 있으시겠죠. 그 양육을 받고 제가 제자로 세워지면서. 한 사람, 또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서 또 모든 지역에 가서 모든 또 부서에 가서 제자를 세우고자 하는 그 제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이러한 그림을 가지면서 현장을 말씀 운동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말씀 사역자가, 말씀 사역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 이 자세가 있는데 자세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하면 그 말씀 사역자의 중심 속에 마음의 중심 속에 있는 것을 말하겠죠. 말씀 사역자의 자세에 따라서요 문이 열리기도 하고 문이 닫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기를 원하시면 우리 대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이장 우리 7절에서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마땅히 권위 있는 자처럼, 이게 권위 있는 자처럼 행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뭐가 됐다고 말하면 영적 유무와 같이 길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할 때요, 건이 있는 자처럼 가르치고자 하라면요그 사람을 내가 가르치겠다 라고 마음 먹으면요. 그 다음날 바로 문이 닫히기 시작해요. 근데 영적 유무와 됐다는 것은 뭐냐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교육과 양육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처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무처럼 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려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보 복음에 대해서도 알려 주고 또 말씀에 대해서도 알려 주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알려 주면서 하나씩 하나씩 영적 유무처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기 원하시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시키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가지고 세종노의 자세라고 하거든요. 세종노의 자세라고 말하는데. 이세 종노의 자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발을 씻기는 노예를 말해요. 그래서 발을 씻기는 노예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우리가 세 종노의 자세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섬김의 자세, 섬김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어, 우리가 왜 이렇게 발을 닦으면서 발을 이렇게 씻겨주면서 만약 이 노예가 주인님의 발을 내가 씻겨주면 뭐를 얻을 수 있겠지. 그 어떤 이익과 유익의 동기를 가지고 씻기는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섬김의 자세로 씻기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간혹 쑥 사단이 마음을 갖다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나중에 어떤 이익과 유익이 되겠지하는그 동기가 어느 순간 쑥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이익과 유익을 원하는 동기를 갖지 않, 않기를 원하시고요. 세종로의 자세 속에 성김의, 끝까지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 유모와 자세, 자세와 세종로의 자세를 가질 때요. 하나님은 그 전도할 문들을 하나님은 열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말씀 사역자의 자격 또 말씀 사역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림 또 말씀 사역자의 자세를 붙잡고 또 현장에서 응답 받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전략 속에 말씀 운동 속의 운영을 말해요. 이 운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서 전할 때그 말씀 운동 안에 서론과 또 본론과 결론이 있겠죠. 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가지고 가서 말씀 운동을 하기 원하시는데 이 말은 어떠한 뭐 복음편지를 한다고 할때그 복음편지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하는 그 시간에 모든 시간 안에 있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서론에서는요. 말씀 운동을 가서 할때이 서론에서 무엇을 이 사람에게 각인시키기 원하자면, 복음을, 복음을 각인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세 가족일수록 자꾸만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거든요. 이 복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근본 문제와 그답 대신 글수를 놓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본 문제를 놓쳤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실에 부딪히는 그 문제만 바라볼 줄 알지 정말 근본 문제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것을 놓치니까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나에게 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막상 나에게는 어떠한 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한 어떠한 육신적인 그때그때마다 구하는 어떤 해결책을 찾게 하는지 그리스도라는 답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을 가인시킨다는게 뭐냐면 우리 원래인간 원래 인간은 창세기 우리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그 원래 인간을 말해주고요. 근데 결국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속에서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왔고 이 근본 문제 속에서 결국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나의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진짜 근본 문제로부터 왔다는 것이 알게 되어지면 그 해결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사랑이, 하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란 말씀이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복음을 근본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서론해서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러면서 본론 속에 이 본론이란 것은 교재의 말씀을 보는데 그 교재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각인되기 원하냐면 말씀이 각인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 같이 이렇게 교재를 보면서 말씀이 각인될 때요,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갈등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또 순간 순간마다 불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각인될 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늘 가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유가 이러한 말씀들이 각인되면서 믿음이 성당되어지고 불신앙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고 또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 보통 우리 시간을 길게 하지 않고 우리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교제의 말씀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 충분히 할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주주 일회 주 정도 만나서 말씀을 나는데 이주1회가 기준이 아니고요. 뭐가 기준이냐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기준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늘 이제 일 세대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일회 하는 것이 정답인가 보다 이게 기준인가 보다 하고 하면서 자꾸만 그걸 따라가는데 주일회 말씀 운동을 하는 게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아, 날마다 해야 되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주5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주3회할수 있고 이것이 좀도와졌다 싶으면 주1 회까지 내려올 수 있게 되겠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맞춰서 날마다 할수 있는지 매주 일회 할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저도 어떤 한 이제 세 가족을 만나서 아, 이세 가족이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돌아가서는 들어가서는 자꾸만 원래 상태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한한달 정도는 주뭐 4회 주 화수 목 금을 찾아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조금 낮으니까 이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찾아가고요. 좀더 낮으니까 화요일 목요일 찾아가고, 좀더 낮으니까 이제 매주 뭐 일회 화요일날 이렇게 찾아갔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날마다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주 일회 찾아갈 사람이 있는 것처럼 기준이 주 일회가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교재로는 뭘 쓰냐면 제일 많이 쓰는 교재가 우리 복음 편지죠. 뭐 복음 편지는 우리 다락방 안에서 정말 명 교재예요. 정말 중요한 교재이기 때문에 이 복음 편지가요. 아늘 많이 했어. 이 말은 새로운 새 가족들이 많이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새 가족들이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 복음 편지의 교재가요. 정말 지역 현장 속에 활발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그러면서 또 어떤 교재들이 있냐면 우리 개인 양육, 우리 39가로 되어 있는 우리 교재가 있거든요. 이 39가로 되어 있는 교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구원의 길을 좀 풀어쓴 교재를 말하는데 이러한 교재를 가지고는 뭐 우리 사역자분들 할 때는 너무 낮을 수 있지만 세 가족이 볼 때는 이 교재만큼 좋은 교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재들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나눌 때요 예와 어떤 예와 드는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남도록 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화가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기는 게 좋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그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막 예를 재밌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10년 속에 딱 각인되는 순간. 그 사람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이 이 서론 속에서 복음을 각인하고 또 본론 속에서 말씀을 각인시키는 우리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요, 이 말씀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서론과 본론은 일반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또 사단도요, 그냥, 그래, 서론하고 본론을 가지고 그냥 해라. 대신에 이 결론은 하지 말라고 자꾸만 속이거든요. 이 결론은 무엇을 말하냐면, 전도. 전도를 각인시킨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 어떤 말이 있었냐면, 사단이, 어, 처음에 이렇게 막는 것이 뭐냐면, "야, 너 은혜 받지 마" 라고 계속 이렇게 막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말고, 복음 받지 말고, 은혜 받지 말라고 자꾸만 막고요. 그 다음에 뭐를 막냐면, 교회 가지 말라고 계속 막고요. 교회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교회만 갔다 하면 은혜 받고 오니까, 이제 교회 가지 말라고 계속 막는데. 거기까지 안 되면, 정말 최후의 뭐라면, 전도하지 말라고 계속 만든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 사역자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요 얼마든지 서론과 본론은 가서 하고 오지만, 결론이 자꾸만요. 전도를 각인시켜야 되는데, 그 전도가 각인되지 않도록 사단은 그 후에 자꾸만 가다니지를 뿌려서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전도 관계는 것은 뭐냐면, 왜 처음부터 막 부담을 느끼지, 느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처럼 가랑비가 이게 내리면 옷이 적는 것처럼 서서히 서서히 전도가 각인되어 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죠. 전도 각인 속에 우리가 이런 서론과 본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꼭 들어야 되는 전도 대상자가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기 시작해야 돼요. 이러한 말씀을 꼭 드, 들어야 되는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 이름을 내고 그 이름을 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전도가 각인되어지는 것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함께 내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뭐 처음부터 되어지는 세 가족이 있지만 이게 처음부터 안 되어져서 이게 뭐한 3개월 가고 6개월 가도 혹시 전도대상자가 누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못 내는 사람도 있게 돼요. 근데 그게 3개월 되고 6개월이 지나가면 그 사람도 주변을 보게 되고 주변을 보면서 전도대상자의 이름을 내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도대상자의 이름을 내고 기도하면서 저는 함께 그 이름을 두고 무엇을 했었냐면 구원의 길을 함께 쓰기 시작했어요. 이 구원의 길는 것은 뭐분3분5분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대상자의 이름을 놓고 구원의 길을 같이 쓰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장소에서 어떤 청년하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청년이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매주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말, 이 말씀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청년의 어머니를 놓고 우리가 이름을 내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을 같이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 구원의 길을 계속 쓰다 쓰고 있는데 정확히 하나님이 1년 뒤에요. 금방 오면 참 좋은데 1년 뒤에 참 감사하게 그 어머니가 저희가 함께 말씀 운동했던 그 장소에 오셔서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지금은 그 딸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집사님으로 바뀌셨어요. 그처럼 우리가 전도대상자를 놓고서 함께 기도하고 구원의 길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구원의 길을 쓸 때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처럼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다가 그세 가족에게 꼭 전해줄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초청할 수도 되고,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초청해도 되어지고, 또그 사람이 올수 없다면 같이 사역자와 함께 방문할 수 있고요. 또 너무 먼 곳에 있다면 전도 대상이먼 곳에 있다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전도자에게 충분히 연결해줄 수 있다라는 이 전도의 방법들을 말해주기 시작해야 돼요. 늘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은 있는데 아,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지라는 그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겠다라는 그 것을 잘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여기에 초청해도 되고 또 우리가 방문해도 되고 어떤 사역자와 전도자와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때그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사항을 보면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이. 말씀 운동 속에서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론에는 복음을 각인시키고, 본론에는 말씀을 각인시키고, 결론에는 전도가 각인되어서요, 말씀 운동 속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우리 귀한 말씀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메시지, 이세 가족에게 꼭 전달해야 될 메시지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전달하기를 원하시냐면 가장 먼저는요 복음과 종교가 구분되는 것이 중요해요 복음과 종교가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종교, 뭐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미,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온 종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내가 구별하는 눈이 열릴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죠. 이 복음과 종교가 다른 것이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면 이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종교죠 또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와서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죠. 근데 종교는 은혜와 믿음이 아니고요. 어떤 행위 속에, 행위 속에서 노력으로, 노력으로 구원받는지를 착각하는 것이죠. 구원은 없는데, 내가 어떤 행위, 행위 속에서 열심히 뭘 하면, 노력을 하면 구원받는지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종교인 거죠. 또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라면 종교는 뭐냐면요 사람이 만든 것을 말해요. 모든 의상은요 다 사람이 만든 것을 말해요. 이 복음과 종교가 구별될 수 있도록 메시지를 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 어떠한 메시지를 어떠한 말씀의 내용을 주기 시작해야 되면 당신의 대적인 누군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당신의 대적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대적이 누굴 말하냐면 사단이고 마귀고그사단과 마귀의 쫄개들인 이 귀신들이 우리의 대적인 것이죠. 근데 전에는 어 어떤 상태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전에는 이 마귀가요 아버지였어요. 아비였어요. 근데 예수의 저를 믿는 순간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비가 아니라 원수로 대적으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사단과 마귀가요 우리의 대적 원수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단이요. 이 마귀들이 마귀들의 목적이 뭐냐면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무엇으로 멸망시키냐면 영적인 문제들을 갖다 줘서 인간을 멸망시키죠. 그러니까 전략이 뭐냐면, 전략이 어떤 사람에게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을 갖다 주고 불안을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줘서 그래서 무너지도록 만들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광명의 선사로 강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린 것이죠. 이 강명의 천사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적인 응답들을 쑥 갖다 주면서 영적인 것을 뺏어가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는 사자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영적 문제를 갖다 줘서 결국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 사단의 목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미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기 시작해요. 전에는 우리의 뭐 아비였고 이 사단 마귀가 영적 문제를 갖다줘서 인간을 멸망시키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에서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러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셨다고 꼭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건세가 있는데요. 이 건세가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원수의 권능을 다 제어할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에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마귀를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그 마귀가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건세라는 거예요. 이 건세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꼭이세가족에게전달해야될 말씀이 뭐냐면 새로운 갈등 속에 새로운 갈등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갈등 속에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갈등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전에는 한 번도 그 갈등 생기지 않았던 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뭐 학교 현장 속에서 여러 군데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유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그 부산역에서 어떤 그 건달한테 복음을 이제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그 건달이 참 감사하게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그 건달이 같이 또 찾아와가지고 뭐라 얘기냐면 내 안에 그때 집어넣었던 것좀 빼달, 빼달라고 왜냐면 전에는 술, 술 먹을 때 전에 사람을 때릴 때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는데, 신기하게 그때 그 목사님한테 그 복음을 받고 무슨 영접 기도를 따라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 때리는 것도 힘들고, 술 먹는 것도 힘들다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이것 이좀 빼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 했던 말은 그 제가 그거를 뭐 빼고 안 빼고 해줄 수 없고, 한번 들어간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했다는데 그처럼 우리가 전에 마귀의 자녀를 있을 때는요 아무런 갈등이 없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영적인 부분 속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갈등 속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에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도전을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 받으면서 도전하기 원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났다. 문제가 일어날 때요. 그 갈등 속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뛰어넘고 복음 속에 집중할 때그 갈등과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기 원하시죠. 또 우리가 세 가족에게 꼭 전달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전달하기 원하면 기도는 영적인 각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각임을 꼭 전달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기 시작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족일수록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시 기도의 비밀을 말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시 기도를 할때 하나님 앞에 정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 자체가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정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말하죠. 그래서 꼭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라. 그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정시 기도를 가져보라는 말을 전하게 원하시고요. 또 그러면서 무시 기도. 이 무시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루를 살때 많은 문제와 사건과 또 만남과 일이 있는데요. 그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기도가 무시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만남이 있을 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사회자분들이 현장에서 중요한 세 가족들에게 이 복음과 종교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또 새로운 갈등 속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라고 또 기도는 영적인 가기 때문에 정시 기도와 무시 기도 속에서 승리하라는 이 내용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정말 말씀 운동 속에서 메신저와 이 전략과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지기를 예수 글리싱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면 어, 우리가 현장에서 100명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서 10명이 또 영접을 하고 또 영접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말 이렇게 양육을 받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한 명을 내가 현장에서 양육하고 있다면요. 100명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같다라는게요. 우리 중요한 말씀 사역자들에게 주는 우리 미션이 있다면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아, 내가 양육, 누구를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그 양육 대상자를 품고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이 양육이라는 게꼭 전도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지역장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회자분들이요 어, 주중에 내가 일대일도 좋고요 뭐 일대다수도 좋고 뭐 복음편지를 가지고 또 개인 양육 교재를 가지고 정말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현장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게 시작하거든요그 현장 속에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가지고 또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사역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이런 양육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런 내가 양육의 대상자를 놓고서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양육받겠다 할때 어,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내가 어떤 사람이 양육을 해달라고 하는데 나에게 아무런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줄수 없듯이요.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the message. You can see the message. You can see the m e s s a 부분들을 충분히 보면서 아내가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개인양육 교재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쓴다면 얼마든지 파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자리에 이렇게 예배될 때 앉아있는데 한 이제 대학 렘런트가 지나가다가 목사님 예전에 저희 대학부에서 그 양육교재 39가를 제가 이제 y t 노트들 한1 0 0명 정도 사 l 자들 앉혀 놓고 이제 3 9 h 를한 7주 만에 8주 만에 e young people who p 파일을 갖고 계시면 좀 주실 수 없냐고 제가 누구를 양육하는데 목사님이 했던 거듣고또 l e 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 하고 그랬는데 그처럼. 양육을 할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사역자분들의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이 영적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삶 오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중요한 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붙여주시는 얘기죠.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중요한 이런 미션들을 붙잡고 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서 3대교구 모든 현장 속에 정말 말씀 운동이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말씀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사, 전에 현장에 죽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완전한 자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